자, 이어서 171페이지에 소리에 관한 것부터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음 표기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음 표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의할 것이 더 첫 번째, 자, 이유 없이 된소리되는 것. 이유 없이 된소리되는 것. 자, 이유 없이 된소리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두 모음 사이에 아, 결국 이유 없이 된소리되는 것은 된소리를 적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소적세랄지 오빠, 모음과 모음 사이 이유 없이 된소리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으뜸이다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니은, 니을 니음, 이응 다음에 나는, 된소리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예사소리가 나왔을 때 그 예사소리가 애사소리가 된소리로 납니다. 된소리 나는 것은 그대로 된소리를 적는다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잔뜩이라고 적지 않고 잔뜩이라고 적는다는가, 그 다음에 알들로 적지 않고 알뜰로 적는다든가, 그 다음에 담북으라고 적지 않고 담북으로 적죠. 그 다음에 하나 한다면 몽당이라고 하지 않고 몽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이나 리을, 미음, 이응 다음에 뒤에 그 예서 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은 그냥 된소리로 적어주자. 항상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겠죠. 잔득, 우리 잔득 화났다 잔득, 이게 아니죠? 알뜰한 당신, 알뜰한 당신, 그냥 알뜰한 당신. 담북 주었다 담북, 그다음에 몽땅 가져가, 몽땅 가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니뭐니도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대본에서 세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안들림 소리와 안들림 소리, 특히 기억이나 우리 기억 있죠? 기억이나 비읍 받침,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그 애사 소리, 애사 소리가 왔을 때는 그 애사 소리가 뭐 된다 할지라도 된 소리 된다 할지라도 소리가 된 소리로 날지라도 이거는 그대로 애사 소리로 적습니다. 애사 소리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거 있죠? 국수라는 단어가 있다. 앞에 기억 안들림 소리, 뒤에 시옷 안들림 소리. 이렇게 안들림과 안들림 났을 때 소리는 분명히 뭘로 납니까? 국수로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이것을 국수로 적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온다면 법석이라는 단어가 있다. 할 때 소리가 뭘로 나요? 이것이 법석이다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날지라도 적을 때는 법석으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이나 비읍 이거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라기보다는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자, 기억이나 비읍 받침 뭐로 끝난 말 가운데 뒤에 이제 뭐가 붙을 수 있는, 우리가 기억이나 비읍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음 같은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똑, 딱.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뭘로 적지 않고 이렇게 똑, 딱이라고 적지 않는다. 자, 기억 받침 뒤에 애사소리가 와서 분명히 소리는 된소리 납니다만은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같은 소리가 연거푸 나면, 같은 소리가 연거푸 나면 같은 음운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똑, 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딱딱거리다. 딱딱우리 있죠? 딱딱우리. 딱딱우리 할 때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리죠. 딱, 다, 구리.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린다는 것. 따라서 쌍디귿이 있고 쌍디귿이 있으니까 같은 소리로 연거푸 나면 같은 음운으로 적는다. 자, 기억받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비읍받침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씁쓸하다. 참 씁쓸하고만. 씁쓸하다 있죠. 씁쓸하다 할 때도 이때 비읍 받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시옷, 쌍시옷 같은 소리가, 즉 같은 된소리가 나면
결국 같은 의문으로 적어준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짜, 짤하다. 짭짤하다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비읍이 있습니다만 쌍지읒, 쌍지읒 이렇게 해서 같은 의문으로 적어준다. 이것과 틀려요? 이것은 같은 의문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것이 맞을까? 쑥떡대다가 맞을까? 쑥떡대다가 맞을까? 아니면 쑥덕대다가 맞을까? 이때 기억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뒤가 예수수라가 나와서 된소리 되더라도 이것은 쌍디귿으로 설명하죠. 그러므로 이때 쌍시옥과 쌍디귿은 같은 의문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적으면 틀리고 이렇게 적어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자음 표기와 관련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기 171페이지 2번 항목에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똑똑은 그 기억받침 뒤에 된소리 쌍디귿으로 나는 경우이나 똑이라는 음절이 두 번 겹쳐나는 경우로 된소리를 표기하고 쌉싸라더도 역시 비읍받침 뒤에서 된소리 쌍시옷 소리 나는 경우나 쌉과 쌀이 비슷한 음절을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한다. 그래서 딱딱, 색색, 쓱싹, 쓱싹, 싹싹싹, 씁쓸하다 이렇게 적는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171페이지에 2번에 모음 표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자음 표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고, 자, 모음 표기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음 뒤에서 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예라고 할 때 이 예는 소리가 예로 날지라도 예로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혜택이 있다. 혜택일 때 소리는 뭘로 날지라도 그렇죠. 혜택이다. 이렇게 소리 낼지라도 적을 때는 혜택으로 적어라.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한자 가운데 한자는 원래 본음대로 추종해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원래 음이 게시판이었던 것. 기억해도 게시판이랄지 특히 발음 관련해서 휴게실. 휴게실 있죠? 게시판, 휴게실. 또는 우리가 기억하실 때 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게재하다 할 때, 걸게자 할 때도 게재하다. 또 불교의 찬송 노래 가운데 개송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는 국기를 갖다 개양하다 할 때 개양이라는 것. 이것은 원래 한자음이 개기 때문에 다 개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의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일단 둘째 음절로 오게 되면 주의할 때, 주의할 때 소리가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주의 이렇게 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나올지라도 적을 때는 의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관용격 조사 가운데 우리 의할 때 이 의가 예로 소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의로 적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맞춤법이라는 것은 소리 문제가 아니라 표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닝큼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닝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의라는 모음이 왔을 때 초성이 자음으로 쓸 때는 의가 오면 이 경우는 이때 의의가 이로 발음할 수 있죠. 그래서 소리는 닝큼으로 납니다만은 적을 때는 니로 적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재 172페이지 보니까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계속 있네요. 딱딱, 색색, 색식, 똑딱똑딱, 석삭석삭, 연연불마, 유유상종, 누누이 이런 것들이 있죠. 꼿꼿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싹싹하다,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쌀하다까지 이렇게 해서 같은 결국 된소리가 나면서 같은 음운으로 될 때는 같은 소리로 적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자, 다음에 음운현상에 관련지어서 이제 우리가 소리에 관한 것 가운데 특히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두음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음법칙 관련돼서 거기 1번, 2번, 특히 1번, 2번, 3번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자, 5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6번도 역시 잘 나오네요. 이 중에서 우리 두음법칙 관련돼서 보면 첫 번째, 단어의 첫머리 오는 니은, 니은은 이응이나 니은으로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소.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로 자동 원래 음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로 되게요. 양심을 때 첫 음절에 두음법칙이 적용됐지만 둘째 음절 설량은 그대로 적었죠. 낙원 역시 원래 락자인데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낙원을 했지만 쾌락할 때는 그대로 원음대로 적었다는 점. 자, 그러면서 두음법칙과 관련해서 다음 같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겠다. 자, 한글 맞춤법 표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잘 나오는데 이 두음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말 첫머리 특정 점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것을 두음 법칙인데 다음 같은 그게 세 가지. 원래 두음 법칙 말 첫머리 특정 점이 오는 걸 꺼리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첫 음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한자허 니음 받침 한자허 니음 받침으로 끝난 말이나 한자허 니음 받침으로 끝난 말이나 또는 우리가 받침 없는 모음 음절이 왔을 때 받침 없는 모음절 왔을 때 이렇게 한자어 니음 받침으로 끝난 말이나 받침 없는 모음 음절 왔을 때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뒤에 렬이 오거나 률이 오면 각각 이것들은 두음 법칙에 정해서 열로 적고 이것을 율로 적는다.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한자어 니음 받침으로 끝난 말이나 받침 없는 모음 음절이 왔을 때 그때 한자어 렬이 오면 열은 율로, 열로 적고 률은 율로 적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선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선 한자 선 다음에 뒤에 률이 오거나 렬이 오면 이 경우는 이대로 오면 상당히 발음하기 곤란하겠죠. 선율 하기도 그렇고 설율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을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의미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비록 둘째 음절 이하지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선율로 적는다. 그래 이렇게 적어놔야 자연스럽게 앞에 받침이 넘어가서 선율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렬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경우죠. 이것도 역시 뭘로 적어야 선율. 원래는 니을 받침이었죠. 그래서 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우도 그래서 발음할 때 뭘로 선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자어 니음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렬과 율이 오면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열과 율로 적는다. 만약에 앞에가 니음 받침이 아니라면 그대로 만약에 다른 받침이 왔다 그러면 원음대로 그대로 적어야죠. 합격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합격 율 그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받침 없는 모음절이 왔을 때도 역시 렬과 율은 각각 열과 율로 적는데 대표적인 예 가운데 음수율이 있다. 없는 음수율 이렇게 적지 않고 율을 뭘로 적어야 된다? 율로 적어서 음수율로 적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어 니음으로 끝난 말이나 받침 없는 모음줄 왔을 때 렬을 열로 율은 율로 적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도 역시 나올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접두사 한자, 접두사 한자가 다음에 뒤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단어를 독립적으로 쓸 때처럼 적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신 여성이라고 만약에 적어줬다면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단어일까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걸릴 수 있죠. 원래 그 신여성은 이 여성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쓸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여성이라고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뒤가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는 독립적으로 혼자 쓰일 때처럼 적어줘야 의미 파악하기 쉽겠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 이것도 역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공 열상실 신공 열상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신공 열상실 이때가 보면 공연불 공연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연불보다는 제법에 더 신경 쓴다 할 때 연불 할 때는 그래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연불로 적어줘야 그 의미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겠죠. 공연불 그 다음에 열역학 원래 한자력 힘력자지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적을 때 열역학 역학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 상로인이 있습니다. 상로인 이것을 뭘로 적는 것 그렇죠. 상
노인으로 적는 것. 다음에 실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은 이렇네요. 이때도 역시 우리가 두음보초를 적용해서 실낙원으로 적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 그 뒤에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적어준다. 즉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게 된다. 이것을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단어들이 있어요. 주의할 단어.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로석 같은 것이 있어요. 경로석. 경로석이 맞겠는가? 경로석이 맞겠는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뒷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의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로 플러스 서로 분석되기 때문에 앞에 것을 쓰지 않고 뒤에 것을 써야 맞습니다. 그래야 즉 노인을 공경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이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 플러스 당으로 분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노인을 공경하는 당, 경로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걸 할지 또는 우리가 기억하실 때 들점줄 이하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또 하나의 형태, 이 단어도 역시 알아둬요. 쌍용. 자칫 우리의 시각적으로 많이 봤던 단어가 쌍용이라는 쌍용건설, 쌍용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쌍용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혹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어법이 어긋난 거죠. 둘점절 이하에서 그대로 료로 그래서 쌍용이라고 적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이런 두음보초를 적용하는 것은 이음절 이하에서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도 하나 알아두겠네요. 사자성 같은 경우 회계 연도라고 적어야 되느냐 회계 연도라고 적어야 되느냐, 이때는 회계 연도라고 적어야 된다. 따라서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두음절씩 하나가 단어로 봐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적게 된다. 이것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부 여대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두 음절씩 하나 단어 봐서 여대를 여자가 인다해서 여대, 남부 여대라고 적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음법칙이 말 첫머리에 나왔을 때 두음법칙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말 첫머리가 아닌데도 들점절 이하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말이나 우리말, 여기서 우리말이나 외래어. 자, 이렇게 우리말이나 외래어 다음에 다음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자, 우리말이나 외래어 다음에 다음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예컨대 뭐 란이 온다든가 릉이 온다든가 량이 왔을 때, 한자 란이나 릉이나 량이 왔을 때 우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난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난이 있다. 빈난자죠. 공난자. 빈난자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빈난자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능과 관련돼서 언덕능자 있죠. 언덕능자. 량과 관련돼서도 역시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것들은 각각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게 된다. 그래서 난을 갖다가 난으로 적고 능을 능으로 적고 량을 양으로 적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이나 외려 다음에 이렇게 한자어 난릉량이면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난, 능, 양으로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가운데 보게 되면 어머니가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란으로 적지 않고 그대로 난으로 적는다. 외려가 왔을 때 역시 가십이란 말을 했을 때 여기서 난으로 적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자가 왔다면 앞에 우리말이나 외려가 아니라 한자가 왔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뒤에 란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릉이 온다든가 량이 오면 이것은 그대로 원음대로 란으로 적어야 되고 릉으로 적어야 되고 량으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정란이 있다 그러면 가정, 가정이 자체가 한자니까 그대로 란으로 적어야 된다는 점. 만약에 이것을 자칫 잘못 적어서 가정난이라고 적으면 틀리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왕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항수량 할 때 이렇게 한자거면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말이 왔다 그러면 악이 능해서 능으로 적어야 되고, 이거 역시 우리말이 왔을 때는 양으로 적어야 된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름량 같은 거 조심해. 자칫 구름량이라고 적으면 틀린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비록 첫머리 즉 첫 음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쭉 제시해 놨죠.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다음 같은 경우 있죠. 172페이지에 2번 내용, 2번 저 동그라미 2번에 그 밑에 다음 같은 단어들은 본음대로 적는다 했지. 신년도, 구년도, 우리가 회계 연도 할 때는 앞서 회계 연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구년도, 신년도 할 때는 분석이 구년도 그 다음에 신년도 이런 식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대로 구년도, 신년도로 적어야 맞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173페이지에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가운데 첫 음절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동그라미, 자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을 겹친다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그래서 유유상종, 연연불망, 누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두음 보초를 적용해서 같은 결에 출현하니까 첫 음절만 두음 보초를 적용한다면 유, 두 번째는 그대로 류를 읽는다면 유류상종 이렇게 돼야 되고 연, 면불망 이렇게 돼야 되고 누, 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적어놓는다면 적는 사람이 쉽겠지만 읽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 경우는 같은 계열의 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연연불망, 누누이 적어준다. 다만 다음 같은 단어들은 첫 음절은 두음 보책이 적용되지만 둘째 음절은 그대로 원음대로 적는 게 있죠. 그런데 늠름하다, 냉랭하다, 적나라하다, 연년생, 역력하다, 녹록하다 이런 단어들은 첫 음절은 두음 보책이 적용되지만 둘째 음절은 두음 보책이 적용하지 않고 원음대로 적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가운데 이몸역행동화. 이몸역행동화는 소위 전설모마 형태로서 표준어나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것들, 그래서 그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동댕이치다, 꼬챙이, 댕기다 뭐 이런 것들은 이몸역행동화 된 걸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담쟁이 덩굴 밑줄 짝 해놓고 냄비도 밑줄 해놓고 신출내기도 밑줄 해놓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뭐 어른들 가운데 지금 시골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아 이거 호랭이 물러 호랭이 물 뭐야 물고 갈 놈 호랭이 물고 갈 놈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호랭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맞다는 것과 아지 랑이라고 해야지 아지 랭이 하면 틀린다는 것도 우리 확실하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활음수 현상이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앞서 음음 변동에서 배웠습니다만 두음 법칙과 더불어서 활음수 현상은 한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자의 그런 원음을 그대로 적지 않냐고 때에 따라서는 발음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더 발음을 매끄럽게 하고자 바꿔서 우리가 소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음수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데요. 활음수 현상은 둘째 음절 이하의 니은이나 이응이 니을되는 현상 또는 둘째 음절 이하의 이응이 니은되는 현상을 활음조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을 매끄럽게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대노할 때 원래 노가 원래 한자음으로 노죠. 성렬로. 그런데 대노하셨어 대노하셨어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로로 고쳤죠. 대로 곤란을 곤란 순악을 수락 헌악을 허락 논란이 논란되는 전부 다 이것은 활음조 현상이다. 활음조 현상은 활음조 된 채로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응이나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활음조 현상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론, 은혼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그 의론을 은혼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2016년도부로 다시 의론과 은혼을 같이 쓰는 걸로 됐으니까요. 뭐 일단 표준으로 인정됩니다. 의론도 맞고 은혼도 맞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양과 마양은 마냥이 맞습니다. 애일곱이 애일곱 되는 것도 역시 다 활음조 현상의 일환이다. 활음조 현상은 활음조 된 채로 표준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번에 2016년도 4월부로 의론과 은혼 책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언급이 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놓지 못했는데 거기 의론과 은혼은 이제는 같이 쓰일 수 있는 말로 처리했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이제 또 뒤로 넘겨서 제시해 보면
그거 해놨네요. 그렇죠? 174페이지. 제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반영을 해놨군요. 자, 의논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을 말하고, 의논은 어떤 일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의논도 맞고 의논도 맞다는 것들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구개음합니다. 구개음이 아닌 자음 이모음 앞에서 구개음이 바뀌어 수련하더라도 디귿트의 정도다. 무슨 말이냐면 구개음화가 됐다 할지라도 구개음화 되기 이전의 표기가 맞는 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다면 구지가 있다면 이것이 소리가 구지로 날지라도 적을 때는 굿 이로 적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소리에 관한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174페이지에 형태에 관한 것. 자, 형태에 관한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간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어간을 밝혀 적지 않는지, 즉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랬을 때 어떤 경우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을까? 일단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보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들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경우일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것. 자, 소리대로 적는 경우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원을 알 수 없는 것. 일단 첫 번째 어원을 알 수 없는 것. 어원을 알 수 없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대표적인 한 단어를 예를 들어서 보면 얽히고 설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얽히고 설키다는 단어에서 이 얽히다는 어디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억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억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얽음에다 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히라는 접사가 들어가서 파생된 말이죠. 파생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밝게 적은 거야. 그러나 설키다 같은 경우는 이것의 어원 석다란 말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뭐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쌍격서는 석다는 있지만 실제 사전을 찾아보면 리을 기억을 받침으로 갖는 것은 없더라 이거야. 뭐 그런 점에서 이런 경우는 어원을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뭐였다 같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밝게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원을 알 수 없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본뜻에서 멀어진 거.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렇게 되겠죠? 하나 설명한다면 본뜻에서 멀어진 것도 역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즉 원형을 밝혀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컨대 우리가 보게 되면 살다라는 말 있죠. 살다. 살다의 어간 살했다가 이제 연결음이 아예 보조형은 지다가 만나서 했지만 이 경우는 살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뭘로 적어요? 사라지다로 적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어원을 알 수 없는 걸 알지 또는 본뜻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도 적는다. 이유가 뭐냐? 결국 본뜻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형태를 밝혀 줌으로써 우리 읽는 사람을 하여금 자칫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동되거나 또는 잘못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지 말자.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사라지다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해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거죠. 보편적인 전미사. 마저리로 우리가 볼 때 보편적인 전미사가 있어요. 이런 보편적인 전미사로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
보편적인 전미소로 포섭된 말이 아닌 것은 소리대로 적자,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전미소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명사와 전미소.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명사와 전미사가 있어요. 명사와 전미사의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전미사는 모음을 썼던 말이 있죠. 우리가 같은 것이랄지,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이런 명사와 전미사, 이런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사와 전미사 관련해서, 부사와 전미사 관련해서, 보편적인 부사와 전미사는 뭐가 있느냐, 우리 대표적으로 이가 있습니다, 희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사와 전미사가 있죠. 이나 뭐가 있다는 점도 같이 희가 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된 말은 우리가 형태를 밝혀 적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소리대로 적자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골자로 해서 계속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다란 말이 있다. 맞다. 자, 맞다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됐을 때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다에 대해서 맞음이나 또는 맞이 형태를 밝혀 적었지만, 예를 들어서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맞다에 대해서, 맞다에 대해서 웅이라는 전미사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웅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전미사가 아니니까 소리대로 적어서 마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중을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마중이라고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부사와 전미사와 관련돼서 있을 때도, 자, 이렇게 일찍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했다. 다시 보편적 전미사 이를 통해서 부사로 파생됐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형태를 밝혀 적어야지, 일찍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일찍이라고 적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사와 전미사 이나 희가 아닌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걸로 파생됐을 때는 다음 같은 것. 그런데 맞다가 있다. 맞다 여간 맛에 부사와 전미사 우가 났다. 이때 우라고 하는 것은 부사와 전미사, 보편적인 부사와 전미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마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앞으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어떤 경우들이 있다는 점, 어원을 알 수 없는 것이랄지, 또는 또한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랄지,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수 있죠. 뭐가 있을 때, 그렇죠. 보편적인 전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닌 경우는 대체적으로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었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특히 명사와 관련돼서 보편적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디귿 부분에 있어서 역시 주의할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하다. 하다, 특히 아니고 그 디귿 부분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배불뚝이, 오뚝이, 삐죽이 상당히 심히 잘 나왔던 것이고요. 또한 그 기역 부분에 있어서 알아둬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말은 어근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거 소리대로 적으면 안 돼요.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탕을 두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인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이 아닌 것.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니은 동그라미. 자, 보편적인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됐다 할지라도 품사가 바뀌게 되면, 품사가 바뀌게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때 귀머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귀머거리. 자, 이때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것이네요. 자, 보편적 전미사가 아닌 것으로 파생됐을 때는 그대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따라서 귀먹다가 나왔죠. 귀먹다에서 어리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귀머거리. 까마귀는 깜다에 아귀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까마귀. 너무라는 말은 넘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어라는 전미사 붙어서 넘어가 됐죠. 이런 식으로 결국 보편적 전미사를 통해서 파생된 명사가 아니면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수 있는 거 알아둬요. 뜨더기는 뜻다에서 나왔고, 마감은 막다에서, 막에 역시 막다에서 나왔고, 마중은 맞다에서 나왔고, 무덤은 묻다에, 묻에서 나왔죠. 이해됐죠?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비렁은 빌다에서 나왔죠. 빌다, 빌어먹는다 할 때 엉뱅이가 붙어서 비렁뱅이가 됐네요. 쓰레기는 쓸다, 올가미는 옥다에서 나온 말이고,
죽음 같은 경우는 죽다에서 나온 말이죠. 이렇게 보편적 점유설을 통해서 파산된 말이 아닌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또한 그 밑에 이것도 있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점유서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특히 그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말에 이나 또는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즉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개구리란 말이죠. 개구리에서 파생된 말, 특히 의성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결국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습니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특히 시비살 나왔죠. 깍두기. 깍두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깍둑. 깍두기라는 의성어에서 파산된 말,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서 깍두기가 됐다는 말 잊지 말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꽹과리, 달나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두시고요. 뻑뻑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얼룩이. 얼룩이도 알아둬요. 과거에 그 얼룩이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몸에 점 같은 것이 많은 것을 갖다 얘기할 때는 얼룩이 또는 어떤 옷가지 같은데 오므리 못할 때 얼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둘 다 얼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무엇은 이제 쓰지 않는다. 얼룩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얼룩이라는 말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명사의 전미사원에 대해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태에 관한 것 가운데 일단 기억해 둘 것은 명사와 전미사 표기 와 관련해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것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앞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보편적 점유사를 통해서 파생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대표로 그 부사와 전미사와 관련돼서 하나 더 한다면 175페이지에 이와 히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를 써야 되느냐 히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이 경우도 역시 처범명사 처범명사로 됐을 때는 이때는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간간이, 겹겹이, 나다니, 나날이, 다다리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했을 때 처범명사일 때는 이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중에 우리가 번번이 밑줄짝, 짬짬이의 밑줄짝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둬야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를 써야 되느냐, 히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를 갖다가 쓸 때도 있고 히를 쓸 때도 있는데 이나 히를 갖다가 의미를 구별할 때는 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를 붙였느냐 이를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번번이라는 말이고 여기다가 번번히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들 또 하나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한다면 품푼이라는 말이 있어요. 품푼이 품푼이가 있고 품푼히가 있다.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지 않느냐. 위에까지 첫 번째 여기 번번이라는 것은 매번 횟수와 관련돼서 번번이 실수했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처범명사 다음에 이를 쓴 것이고 번번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번번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자, 품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번이라는 것은 번번이 생기지도 못한 것이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고 번번이는 번번이 실수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품푼이라는 말은 처범명사로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들었다 할 때 한 푼 두 푼 할 때는 푼푼이는 이걸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푼푼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넉넉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푼푼하다에서 나왔다. 푼푼하다. 그래서 푼푼하다에서 푼푼이가 나왔다. 그래서 넉넉하다. 이 푼푼하다는 넉넉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푼푼하다 넉넉하다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두면 되겠고요. 이 밖에 시옷 받침 뒤에는 이를 붙이고요. 비읍 불기칭 용언도 역시 이를 붙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가벼히 외로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부사가 재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도 이를 붙입니다. 곰곰이 더욱이 남의 생것이 오뚜기 일찍이 이렇게 붙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히를 붙이는 경우는 시옷 받침이 아닌 것으로 끝난 말 가운데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라면 히를 붙입니다. 그래서 급히, 딱히, 좋히, 엄격히, 정확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울림소리, 니은이랄지 또는 받쳐보는 모음절이랄지 이응이랄지 미음이랄지 이런 것 다음에 대체적으로 뒤가 히, 우리가 소리가 이나 히로 나는 것은 다 히로 적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다, 고요히, 공평히, 과감히, 급급히, 꼼꼼히, 능히.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서 생각해 둔다면
더러는 문제 가운데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죠. 우리가 부사와 접미사 관련해서는 이를 써야 되느냐 히를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1번 깊숙이라는 단어가 있다. 2번 빽빽히라는 단어가 있다. 다음에 3번 꼼꼼히라는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촉촉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이 중에서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할 때 어떻게 뭐가 답일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틀린 것은 결국 빽빽히가 아니라 빽빽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잘 알아둬요.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뒤에 하다나 거리다를 붙일 수 있는 말, 하다나 거리다를 붙일 수 있는 말 가운데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소리가 이로 나는 것이 있고 소리가 희로 나는 것이 있으면, 소리가 이로 나는 것이 있으면 이로졌고 희로 나는 것이 있으면 희로져간다.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의를 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이것도 깊숙할 때 기억으로 끝났죠. 그럴 때 깊숙하다 되자 되니까 원래 히를 해야 되는데, 즉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히를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히라고 발음하는 가운데 깊숙히 할 때 편한 것은 이거 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로 적어야 된다. 빽빽이라는 말도 역시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빽빽하다 되니까 이때도 이로 나는지 히로 나는지 구분한다. 빽빽히 힘들다, 빽빽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를 적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꼼꼼 같은 경우는 그대로 꼼꼼하다 되니까 미음 받친 다음에 이나 히로 타다는 것은 이로 적는 것이 않고 히로 적는다. 그래서 꼼꼼히 맞습니다. 촉촉이도 마찬가지야. 촉촉 이로 나느냐 촉촉 히로 나느냐, 촉촉이 촉촉히 할 때 이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걸로 적어야 맞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결국 기억받침으로 끝난 말이 이로 소리 나면 이로 적고 히로 나면 히로 적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가 깊숙이라는 단어, 촉촉이라는 단어, 빽빽이라는 단어 잊지 말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밑에 형을 밝혀 적는 것 가운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보편형이 접미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나 그 밑에 세 번째처럼 어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는 보편형 접미사로 파생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뭇거뭇이란 말은 검다에서 왔지만 우시란 말이 보편형 접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대로 적은 경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서 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